재작년 겨울 나와 아는 언니 둘 이렇게 셋이서 기차로 퀘벡 눈꽃축제를 가려고 여행을 준비했다. 전주에서 출발하는 거라 워낙 멀어서 일단 대전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새벽 일찍 퀘벡으로 출발하려던 계획이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대전에서 하루 묵을 곳을 예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찜질방에서 자고 싶지도 않아서 조금 비싸도 근처 호텔에서 자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숙소를 잡으려고 하니 몸이 무척 피곤했다. 여기저기 시내를 둘러보면서 괜찮은 호텔을 알아볼 체력이 없었던 거다. 그냥 역 근처에서 얼른 구해서 쉬고 싶은 그런 생각뿐이었다. 역 근처에 숙소가 많은 골목으로 들어가니 어떤 할머니가 여자 셋이 늦은 밤에 이런 골목을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할머니께 이 근처에 괜찮은 숙소가 있냐고 여쭤보았고 할머니께서 어떤 숙소를 추천해 주셨다. 숙박비도 하룻밤에 5만원밖에 하지 않아서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그곳으로 결정을 했다. 우리는 온돌방을 요청했고 숙소 아주머니는 3층 맨 끝에 있는 방을 주셨다. 방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조금 이상하게도 방 한쪽 구석에 영화 타짜에 나오는 그런 동그랗고 큰 테이블이 있었고 위에는 화투가 있었다. 바닥에는 칼자국도 많이 보여.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다. 불법 도박장으로 쓰이는 방이라는 것을.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이미 12시간 넘은 밤이었고 길도 모르는 곳에서 여자 셋이 다시 거리를 헤맨다는 게 무서웠다. 어차피 피곤하니 문 단속만 잘하고 바로 잠들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었다. 문제는 잠이 든 다음이었다. 한참 잠을 잤는데 갑자기 방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는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깜짝 놀라 눈을 뜨니 웬 남자가 시카를 휘두르며 여기 있는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며 칼을 허공에 휘두르고 있었다. 분명 문을 잠그고 잤는데 누가 있는 것이었다. 자다가 깼는데도 너무 놀라 심장이 벌렁거렸다. 고개를 돌려 언니들을 몰래 깨우려고 했는데 언니들은 이 상황에서 자고 있는 것이었다. 괜히 깨우려다가 남자를 자고 갈 것 같아서 머리맡에 둔 핸드폰을 꼭 쥐고 바로 일어나서 방에 불을 켰다.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불을 켜자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방에는 우리 셋만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순간 이게 꿈인지 환각인지 이해가 안 가고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다시 자기로 했다. 그런데 누워서 눈을 감자마자 귓가에서 다시 자려고 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아까 칼을 들고 소리친 그 남자 목소리였다. 너무 놀라 눈을 뜨니 이번에는 방구석 식탁 위에서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눈을 감을 수도 없고 뜰 수도 없어서 고개를 돌려 언니를 흔들어 깨우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언니는 마치 기절한 사람처럼 아무 반응이 없다. 이 상황에서도 순간 화가 났다. 언니가 이 상황을 아무래도 회피하려고 자는 척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언니들에게 기대할 수 없었고 다시 용기를 내서 불을 켰는데 역시 이번에도 방해는 우리밖에 없었다. 그 뒤로는 어떻게 잠을 잤는지 모르겠다. 다시 누워서 자려고 하면 누가 자꾸 몸을 흔들어서 잠을 깨우는 것이었다. 누군지를 확인하기도 무서웠지만 확인하면 역시 아무도 없었다. 핸드폰을 보니 새벽 4시. 우리가 일어나기로 한 시간은 새벽 5시여서 한 시간가량 더 있어야 했지만 상황이러니 차라리 빨리 일어나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잠을 자지도 못하고 계속 핸드폰 시계만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맡으로 우르르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졌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분명했다. 이번엔 도저히 일어나서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알람이 울렸다. 새벽 5시가 된 거다. 그러자 갑자기 언니들이 약속한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언니들과 오래 알고 지내서 아는데 절대 제 시간에 일어날 사람들이 아니었다. 사실 5시도 알람 후에 민기적 거리는 시간까지 생각해서 설정한 기상시간이었다. 모든 게 이상한 상황이었다. 우리는 바로 씻고 나오는데 그 숙소에서 나오자마자 한 언니가 이상한 꿈을 꿨다고 말했다. 언니가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주인 아줌마가 여자들 8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자고 있는 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게 하더라는 것이었다.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샤워를 할 동안 여자들은 우리들 머리맡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쳐다보는데 언니는 괜히 눈을 떴다가 그 여자들이랑 눈이 마주쳤던 모양이다. 너무 기이한 상황에서 다시 눈을 감고 그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자는 척하며 참다가 알람 소리에 바로 깨어난 그런 꿈이었다고 한다. 내가 새벽에 겪은 일과 너무 유사한 꿈이었다. 언니들에게 새벽에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언니가 꾼 꿈과 너무 비슷했다. 다행히도 그곳을 떠나 여행지에 도착해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 그렇지만 그 후에는 여행을 갈 때면 꼭 숙소를 미리 예약해서 아무 곳이나 가지